궁금한 건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는 출시 당시 판매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깁스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팬더에 대항하기 위해 자동차 디자이너인 레이 디트리에게 의뢰하여 보다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썬더버드 베이스와 파이어버드 일렉트릭 기타를 출시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유니크한 사운드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에피폰의 파이어버드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63 파이어버드 V.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파이어버드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아름답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은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으로 제작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픽업도 깁슨의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좀 더 호화로운 사양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이 디자인. 저는 이거 보자마자 뿅 갔습니다. 좋습니다. 끝내준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와 이건 얘도 왜 이렇게 예쁩니까? 네. 미치겠다 진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좋습니다. 저는 파이어버드를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치기가 되게 편안해요. 그렇죠. 되게 편안하고 그 여러 생긴 거 보면은 뭐 되게 이상한 소리 날 것 같다라는 뭔가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약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외관인데 아까 이제 치기 전에 이제 제가 크런치 톤 이제 쳤을 때도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하고 역시나 이 깁슨의 DNA를 제대로 이어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면은 플라잉 V,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이 파이어워드도 그렇고 되려 요즘 들어서 더 각광을 받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 몇십 년을 앞서간 디자인이라는 그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깁슨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 심지어 집에 이제 깁슨이 많을 때는 열몇 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깁슨만 이게 우리 집인지 깁슨 기타네 집인지 모를 정도로 하드케이스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가를 가면서 기타를 다 처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기타가 깁슨 USA 파이어버드였어요. 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처음 파이어버드를 경험을 했을 때 처음에 샀던 이유는 그냥 퍼즐 모으기였어요. 조각 모으기. 내가 안 썼던 기타가 뭐 있지? 컬렉션. 그래서 파이어버드를 샀던 건데 마지막까지 제 손에 남아있던 기타가 파이어버드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SG랑 레스폴 사운드가 다르고 335 사운드가 다르고 플라잉 V랑 익스플로러 사운드가 다 다르지만 그 관통하는 특유의 깁슨 사운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한 스푼 더 다른 사운드가 연출이 됐었어요. 그게 물론 이 미니 험버커라는 특징 때문도 있겠지만 쓰르내게 양옆으로 날개로 윙처럼 붙여서 만든 이 파이어버드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서스테인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 모델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파이어버드를 만났던 감동이 오늘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 현 PD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쓰르내게 양옆으로 날개를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에서 가지고 있는 소리가 좀 질감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픽업이 지금 여러분들 프롬버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험버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나고 그러니까 서스테인도 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쓰르내게서 오는 또 장점이겠죠. 그리고 그 미니 험버커가 당연히 매력적인 픽업이지만 때때로는 아, 좀 너무 가볍다,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브용으로 뭐 쓰기도 하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그냥 메인이 돼도 맞아요. 전혀 그런 게 없고 일단 아 이게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그 이제 건우 PD랑 현 PD님 셋이서 이 얘의 이 외관을 보고 셋 다 뻑이 갔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컬러가 깁슨에서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귀한 색인데 이게 실제로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깁슨이랑 커스텀으로 진행을 한 깁슨 커스텀이랑 이제 같이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 퀄리티 그리고 외관적인 거 여러 가지 다 너무 훌륭하니까 요거는 아마 시연은 아마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부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하면은 뭐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셔서 뭐 직접 일단 한번 눈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디자인 그리고 압도적인 사운드 압도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삼박자로 모두 갖춘 멋진 기타였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이건 그냥 사세요 그냥 그쵸.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